안녕하세요. 자, 오늘 17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미리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남북전쟁 이후 1860년대 후반부터 한 1900년까지는 굉장히 자세하게 할 거다.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차근차근 볼 거다. 그랬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은 New Industrial Age, 그러니까 산업화에 관한 주제를 다룰 겁니다. 왜 하필 이 시대에 산업화가 급격히 이루어졌느냐? 물론 미국이 산업화가 된건 훨씬 그 이전이에요. 꾸준히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쟁을 통해서 이제 북부가 승리하면서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을 하고 하나의 통합된 리더십을 가지고 국가적으로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었고 또뭐 산업화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제도라든가 뭐 이런 것을 다 이제는 제거해버렸잖아요. 대표적으로 노예제 같은 거.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은 거죠. 자, 어떻게 이렇게 급속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졌는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 정치 상황도 크게 한몫을 했고, 그 밖에, large supply of natural resources. 미국은 복받은 땅이에요. 굉장히 천연자원이 풍부한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뭐, 철이 필요하다, 석탄이 필요하다, 바로바로 조달할 수가 있어요. 또, an explosion of inventions. 발명품. 이때쯤 해가지고, patent law. 특허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거든요. 특허법이라는 것은 발명을 한 사람들에게 그 발명품에 대한 그 지적인 재산권, 저작권, 이것을 보장해주는 제도죠. 그러니까, 오! 발명 한번 잘만 하면 평생을 막 먹고 살수 있는 길이 열리겠네? 그래서 막 너도 나도 발명에 동참을 하고 산업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growing city population.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볼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도시에 이민자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도시가 급성장을 하죠. 그만큼 소비시장이 탄탄하게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소비시장이 있으니까 뭔가 괜찮은 물건을 만들면 팔려요. 돈이 돼요. 그러니까 막 돌아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오일 인더스트리가 번영을 하게 되는데요. 오일, 석유, 원유. 를 우리가 지금 그 석유하면은 바로 자동차에 넣는 이 휘발유를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종류가 많아요. 석유에는 1840년에 케로슨이라는 그 원유에서 추출하기보다는 정제한 그런 물질이 발견이 됐어요.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등유예요. 등유. 등불을 밝히는 그런 종류의 석유입니다. 오늘날에도 뭐 이렇게 석유 난로라든가 아니면 보일러 같은 거에 들어가는 기름이 이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이 발견이 되면서 refining industries, 그러니까 석유를 정제하는 거, 정유라고 하죠. 정유 업체들이 활황을 맞게 되죠. 게다가 1859년에는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그 석유 시추하는 거, 이거를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석유를 많이 뽑아다가 정제를 해다가 팔아서 돈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가솔린, 휘발유, 가솔린, 차에 넣는 거. 이거는요, 처음에는 정제를 해갖고 가솔린은 버렸대요. 그리고 케로세늄만 돈이 되니까 쓰고. 근데 나중에 이 자동차가 대중화가 되면서 어우, 너무너무 귀하신 대접을 받게 된게 가솔린이죠. 자, 오일 인더스트리뿐만이 아니라 아연, 철 관련 산업도 발전해요. 철, 이거는 이제 원철입니다. 철 광석을 캐잖아요. 그럼 걔를 스틸,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강철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Bessemer Process라고 해요. 영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원철에다가 카본을 제거를 하면, 그러니까 탄소를 제거를 하면 강철로 다시 태어나요. 근데 이거 굉장히 단단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 강철이 생산이 됨으로 해서 이 강철을 가지고서 레일로스 철도를 놓을 수 있게 됐고요. 또 각종 농기구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플로우 젠기라든가 리퍼 수확기 같은 거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캔도 만들 수 있게, 뭐 식품을 저장을 보존을 할수 있게 됐고, 브릿지스, 스카이스크래퍼. 브릿지는 뭐 다리, 스카이스크래퍼는 고층 빌딩이거든요. 브루클린 브릿지 이때 강철로 만들어졌고요. 스카이스크래퍼는 고층 빌딩인데 고층 빌딩이 서기 위해서는 골조가 단단해야 되니까 스틸로 인해서 이게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철 관련 산업도 이제 활황을 맞습니다. 또 테크놀로지컬 인벤션스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 다들 아실 텐데 정리만 해볼게요.
토마스 에디슨, 너무나 많은 발명을 했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건 전기. 나중에 전력발전소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볼브, 전구. 밤에도 일할 수 있게 됐어요. 네, 포너그래프. 이제는 음악을 연주회장에 안 가도 집에서 추공기로 들을 수가 있어요. 뭐그 밖에 너무나 많은 발명품들을 남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조금 낯서실 텐데, 크리스토퍼 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은요, 타이프라이터를 고안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뭐 책이야, 뭐 활판으로 인쇄를 하겠지만 다 일일이 써야 되는데, 이제는 문서를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빨리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컴퓨터를 일상화해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 당시의 타이프라이터라는 것은 정말 이그 지식계의 엄청난 혁명입니다. 뭐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뭐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큰 전환을 가져왔어요. 또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과 토마스 왓슨의 전신전화의 발명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전부 같은 시대에 쏟아졌다는 것은 역시 뭔가 그럴 수 있을 만한 사회적인 조건이 무르익었다는 것이죠.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미국이 이제 산업화 시대를 맞았고 페이턴트 로우를 제정을 했다는 것이죠. 자, 미국의 산업화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것이 바로 철도입니다. 철도.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인데 미국도 그랬어요. 자, 미국의 철도는 처음에 이제 뉴욕에서 시작해서 서부로 조그맣게 하나 놓였다가 그 뒤에 계속 가지를 쳐서 점점 발전을 하게 되죠. 그중에서도 최초의 대륙 횡단 철도가 1867년에 착공해서 69년에 완공을 봐요. 대륙 횡단 무슨 의미냐면요. 그때까지 동쪽 도시들에서 중서부로 가는 거는 있었어요. 서쪽에 저 캘리포니아 이쪽에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간에 로키 산맥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건너서 있는 게 대공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아마 그 유니언 퍼시픽사에서 세운 철도일 텐데요. 동쪽에서는 네브라스카에서 이렇게 왔고 서쪽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만난 거예요. 악수하고 있죠? 마지막 딱그 못을 박는 그런 조인식이죠. 이 철도는 어떻게 놓였냐면요. 이 노동이 굉장히 고된 노동이에요. 그냥 뭐 조립된 철로를 갖다 깔면 되는 게 아니라 이깔 바닥을 다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을 깎고 굴 파고 막 이런 그 야외에서의 제일 힘든 건설 노동인데 이거를 주로 누가 했겠어요? 이제 이민자들, 힘없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들어왔죠. 대표적으로 뭐 중국계 이민자들, Chinese. 그다음에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 또는 뭐 남부에서 나온 흑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 철도 노동에 종사를 했었다고 그래요. 어쨌거나 뭐 대륙 횡단 철도가 놓이면서 이제 운송에 있어서 하나의 획을 긋고 뭐 굉장히 밝고 아름다운 측면인데 사실은 좀 어둡고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 이 철도 산업이라는 것이 국가가 꼭 필요한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특혜를 줬거든요. 철도가 놓일 지역, 땅, 불화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걸 불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특혜를 받아서 땅을 얻었는데 이거를 필요한 그 철로에 쓰고 남는 것은 이제 그 개척민들에게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철도 회사에서 그렇게 안 하고 어떤 광산업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팔아서 또뭐 부당 이익을 올리기도 하고 뭐 그런 암울한 측면들도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래서 어쨌거나 트랜스컨티넨탈 레일로드가 1869년에 개통이 됐고요.